그리스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긴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아주 집중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대제사장 빌라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게 되고요. 그는 사형권이 있고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전에 또 안식일 전에 신속하게 이 살인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자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이 빌라도의 법정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속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반역을 하는 것이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메시아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질문과는 반대 의미죠. 너는 정치적으로 지금 질문했지만 나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빌라도가 사명권이 있기에 그때 강도, 아주 유명한 죄수, 폭도, 살인자인 이 바라바가 있었는데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바라바라, 아바의 아들 예수라 하는 그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참 구원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빌라도의 질문은 당연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대답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유, 그래서 무리들의 그 소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예수를 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모든 책임을 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근데 무리들은 한 수를 더 뜨죠. 그 죄악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고 밀란이 날 그런 위험이 있기에 그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26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27절에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넘겨받아서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엔 이 관정은 프라이도리온, 프라이도리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는요 그때 관정 안에는 약 600여 명의
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모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수의 이제 군사들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28절에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는데 이 홍포는 로마 군인들의 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왕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롱이죠. 아주 멸시고요. 그렇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가시면류관, 이 황제의 관을 가시관으로 역시 그렇게 씌우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이 말은 황제가 들고 다니는, 임금이 들고 다니는, 왕이 들고 다니는 호를 말합니다. 이 왕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진짜 황제, 왕을 대접하듯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말씀은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지금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이제는 침을 뱉고 갈대도 빼어서 버리고 머리도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는 홍포를 다시 다 벗겨버리고 도로 예수님 입으셨던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 고난을 오직 순종함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거기서 어떤 영적인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희롱, 조롱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이 고난을 순종으로 받고 있다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난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을 몸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참으셨어. 인내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그못 자고 창 자고 거기 매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를 참 묵상을 해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 입술에 뭐가 좀 생겼어요? 되게 아파요. 신경 쓰이고 요거 하나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십자가의 고통에 뭐 털끝마치라도 뭐 되겠습니까? 근데 엄청 신경 쓰여요. 만지면 또 아프고.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시고 뭐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머리 빠지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오는데 여기 척추에서 여러분 그 혈액 검사하는데 이따만한 막 드릴을 이렇게 거기서 척수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병균이 있는지 암병이 있는지 거기가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에 모세혈관에 림프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프실까를 여러분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다르게 묵상해야 될 것이에요. 왜 고통을 당하셨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큰 엄청난 고통을 순종함으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밑에 사람들이 뭐 여러분 요즘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 SNS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잖아요. 좋은 말도 달리고 칭찬도 달리고 보통 뭐 나쁜 막 이런 말들이 달리잖아요. 십자가에 그날 못 박히셨는데 그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는 구원하면서, 아, 세상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믿을게. 한번 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에라 모르겠다. 그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 이 마취제예요. 조금 고통을 덜하도록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의뢰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하십니다. 왜요? 온전하게 그 고통을 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취제에 어떤 환각제라든지 그거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십자가 하면은 순종하신 예수님, 참으신 예수님, 인내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한번 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인내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그 고난을 오롯이 다 쉽지 않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히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순절 고난의 핵심은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정말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음받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십자가에 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고난의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풍랑이 있었고 광야에 추위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배에 파선이 있었고 맹수의 위협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오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멸시 조롱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내하고 참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짝 뭐 이단들이 말하는 어떤 뭐 가연설, 기절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비밀이에요, 그게.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32절에 이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치고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가고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이제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인데 이미 그 골고다 갈보리 그 해골의 곳에는 이 새로 이 막대는 이미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이 죄수가 이 가로로 된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메고 가다가 죽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런데 여기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 참 이 사람 웬 날벼락입니까? 웬 봉변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 아내를 지금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거기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문안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억지로 준 십자가가 뭐예요?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선택하심의 은혜.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 져야 할 때가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그런데 그것이 선택하심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갈보리 그 언덕까지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함께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었지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빌라도, 군인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제 정확히 쓰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희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그 죄패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또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십자가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 묵상 더 깊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버스 뮤지컬이 있어요. 한 마을에 시골 버스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마을을 돌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이 고갯길을 내려오는 이 운전사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좌측으로도 절벽이고 우측으로도 낭떠러지고 굽이굽이 그 산골 고갯길을 내려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겨우겨우.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는데 저 앞에 건초더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든 멈춰 서야 되는 거죠. 거기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운전사를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그 버스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 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버스에는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요. 글로 가지 않으면 승객이 죽어요. 나중에 이 승객들이 그 건초더미에 이제 충격이 완전히 승객이 다 살았어요. 아이는 죽었어요. 승객이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버스 운전기사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남편, 아내, 자녀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올 하루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많은 사람 구원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쓸개 단 포도주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옷을 제비 뽑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강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유대인의 왕, 죄인 예수의 그 명패를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예수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머물며 거기 오늘 하루 살아가는, 평생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이것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유일한 동행자였던 그 시몬의 삶을 묵상하며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